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금통위 개최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점을 포인트 짚어서 살펴봐야 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팅크플로우의 강정은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제 그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마 금통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뭐 10월에 인상한다, 11월에 인상한다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뭐 10월과 11월 인상 여유는 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뭐 가계부채로 인한 어떤 금융 불균형, 또 환율 상승 등의 원인이 또 금통위가 금리를 인상해야 될 이 경제적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뭐 이번 달 기준금리 인상을 해도 우망합니다만 오늘 금통위에서는 동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크고 또 정책 효과를 보면서 금리 인상을 올리기 위한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 세계 시장이 인플레이션과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공포 뭐 이런 부분들이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 코스피 지수도 3000포인트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8월 산업 동향도 코로나 재확산을 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9월 달에도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뭐 금통위가 이번 기준금리를 무리하게 인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다수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또 헝다 사태 등 이런 이 겹치면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환율 측면에서 본다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원화 약세 기조를 저지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만 최근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라서 달러화 수요가 늘어나는 방향에서 25BP 0.25%로 오른다고 해서 그 인상만으로는 약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환율 안정 효과보다는 증시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GDP 갭 마이너스가 내년 상반기 정도에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잠재 GDP와 실제 GDP 차이의 마이너스는 경제가 아주 회복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 10월에는 동결이다. 다만 다음 달 마지막 열리는 금통위에서는 11월 기준금리가 한 차례 인상될 것이라는 예상을 또 했고 미리 한국은행 총재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11월 달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11월 두째 주에 단계적으로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전환을 밝히면서 기준금리의 정당성이 좀 논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또한 물가 상승과 가계 부채 이런 금융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치를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11월 달에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내 한 번은 있는데 지금 시장 악재를 고려해 봤을 때 11월 쪽에 조금 더 인상 무게가 놓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쨌거나 뭐 10월이든 11월이든 연내 한 번 금리는 인상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여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투자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식 투자를 위한 이런 자금 조달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증시 상승 동력은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향후에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해지는 시점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은행들의 긴축적 통화 정책이 추진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주식시장에서는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가 더 강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의 투자들의 향배에 영향을 주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금리 인상 자체는 유동성 측면에 정상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유동성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가치주의 강세를 보였는데 뭐 선진국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주식의 수혜가 줄어들 것은 자명하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대출을 조이고 있고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이제 정말 그 영향이 증시에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부동산에는 추가 규제가 또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영향도 한번 분석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최근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서 8월 말부터 각국의 금융사회 대출이 속속 중단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내일 뭐 그 한 달간의 성적표가 공개가 됩니다. 네. 뭐 규제가 효과를 거뒀는지 오히려 서두로 미리 받으려는 대출 수요를 부추겼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8월 말 농협이 대출 중단을 실시하면서 신호탄을 쏘아올린 이후에 다른 금융기관까지 연쇄적으로 번져간 대출 중단의 효과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9월에 이사철과 또 전세 수요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대출이 이어졌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올 상반기 기준 가계부채가 1,800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증가폭이 170조 원을 달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 특히 국내 가계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 시장 가치가 1,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작년 말에 비해서 150조가량을 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뭐 이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또한 그 헝다그룹 이슈까지 국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시장이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 코인 자산에 대한 시장에서의 압박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자체의 어떤 그 조달금리, 특히 이제 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최근 증권사에서도 신용거래 융자 이자 인상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부분은 아닙니다만 1월 1일에 DB금융투자가 신용조달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0.3포인트 정도 인상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물론 기준금리와 증권사 신용조달금리는 다릅니다만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개인 투자들의 B2C 시대와 또 엉클 시대는 조금 좀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말씀처럼 뭐 규제가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대출을 받자 이런 움직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토스뱅크가 이번에도 다시 이제 출범을 하면서 상장을 하면서 그 나흘간 거의 60% 제한의 60%대까지 대출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런 수요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미국 쪽에 또 지금 체크해볼 만한 악재들 한번 살펴보자면 디폴트 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뭐 임시적으로는 유예가 되긴 했지만 여기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사상 초유의 디폴트 위기를 불과 이제 며칠 앞두고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데 합의를 했죠. 이는 미국 국가의 부도 위기라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일단 피할 수 있는 그 시간을 12월 초까지는 버리는 상황입니다. 뭐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협상 끝에 단기 부채 한도 인상에 합의를 했다고 밝혔는데 이 제안한 타협안이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이 시한을 좀 연장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였습니다. 법안 통과로 미 연방정부는 오는 12월 3일까지 부채 한도를 4,800억 달러, 약 571조까지 늘릴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부채 한도를 한 달 동안 일시적으로 늘린 것이어서 정치권은 향후보다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감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미국 정부 부채 한도가 28조 4천억 달러 규모에서 합의로 인해서 28조 9천억 달러로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 참고로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을 법률로 정하는 미국이 2019년 의회가 올해 7월 말까지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겠습니다만 이마저도 오는 18일께 고갈되면서 디폴트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공화당이 부채 한도 조정에 합의를 하지 않은 이유는 3조 5천억 달러, 약 4,186조 규모의 사회복지 인프라 보완 통과에 반대됐기 때문인데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굳이 바이든 정부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이 부분을 질질 끌어오다가 위기를 방관한다는 디폴트 위기를 방관하는 비난을 피하면서 민주당 측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특별 예를 검토를 하자 공화당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상조절 민주당 정치적인 후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공화당 그러면서 장기적인 부채 법안은 민주당끼리 알아서 예상조정 절차를 거치면서 통과시키자는 그런 입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부채 증가 책임을 민주당에 넘기면서 떠넘기면서 인프라 보완과 관련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예산조정권이라는 게 1년에 3번 쓸 수 있는데 100명의 상원 의석 중에서 50명의 찬성만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합니다만 사용에 제한이 있고 나라비를 늘린다는 그런 비판적인 측면에서 잘 올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최대
진보파와 중도파 또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중재안 2조 3천억 안팎의 어떤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인데 우선 민주당 내 의견이 좁혀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한 그 공화당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 12월 이후에도 교차 상태는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동의 개최를 앞두고 지금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에 대한 전망, 뷰를 한번 들어봤고요. 여기에 지금 시장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금통위 금리와 관련된 종목들 하나 체크해보고 넘어오시죠.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시장은 올해 안에 한 번 더 추가 인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1.25%까지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리 인상의 수혜주로 꼽히는 보험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개월 사이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KRX 보험지수는 6.7% 상승했는데요. 같은 기간 코스피가 12% 하락한 것과는 정반대되는 흐름입니다. 자, 그만큼 오늘은 보험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손해보험입니다. 회사는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 유동 비율은 105.1%로 지난해보다 -1.4%포인트, 전분기보다는-1.1%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투자 수익률은 지난해보다 53bp, 지난 분기보다 20bp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반보험 전체 유동 비율은 고액사고 감소로 지난해보다 2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게다가 대당 경과 보험료가 높아지고 사고율은 낮아져서 자동차 보험 유동 비율은 지난해보다 8%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이에 따라 이미 상반기에 지난해 연간 실적 16.5%를 상회한 데 이어 3분기에도 양호한 자동차 손해율이 이어지면서 호실적이 예상됩니다. 또 위드 코로나에도 장기 위험 손해율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분석했을 때 현재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라는 분석입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이번에는 DB 손해보험입니다. 이 회사 역시 3분기 순이익은 2,037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79%로 지난해보다 6.2%포인트 낮아진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고요. 장기 위험 손해율과 사업 비율도 전분기 수준에서 선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하반기 후 장기 위험 손해율은 코로나 순작용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인 실손율 인상과 유지율 상승으로 위험보험료가 증가하면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고요. 보험이익이 견조하고 투자 이익률도 업계 상위권인 만큼 이익구조가 균형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사업비율 개선으로 증익 사이클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올해 배당 수익률은 5.1%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올해 2월부터 또 쉬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상승세가 이어질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마지막으로는 메리츠화재입니다. 회사는 올해 매분기 안정적인 성과를 창출하면서 가파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매출 증가와 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순이익을 늘린 건데요. 특히 장기 인보험의 성장세가 크게 기여했습니다. 장기 인보험은 암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보험 가운데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상품을 말하는데요. 보험사 수익에 유리한 상품으로 이 비중을 꾸준히 늘려오면서 점유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메리츠화재는 지속해서 이 장기 인보험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3년간 자산 운용 이익률도 상위 4개사 평균을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처럼 수익성을 극대화하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메리츠화재, 연일 기관의 매수세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요즘 수익률이 좋은 보험주 확인하셨습니다. 네, 보험주에 대한 이야기 듣고 왔고요. 저희도 이야기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환율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환율이 사실 전에 이제 마감가로 1194원까지 네. 오르면서 거의 뭐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짧은 기간 안에 너무 빠르게 올라서 어떻게 앞으로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상향이 더 있다고 보세요? 일단 현재 그 원달러 환율 상승은 안전자산 심리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단순한 대내외 악재가 좀 큰 상황이 더 크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강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재 급등과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뭐 심지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환율에 대한 위헌 선호 심리가 좀 훼손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인플레이션과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시장 심리도 좀 불안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뭐 특히 아시아 시장에 대한 위험 회피에 대한 부분도 커진 상황이고 뭐 인플레이션, 국제금리 추이, 뭐 중국 이슈 등 이런 대내적인 위험 재료 회피가 다 있기 때문에 환율은 1,190원대에서 1,200원대까지 돌파는 연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내외에도 올해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외국인들의 매수의 향방에 중요한 국내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연내 실적으로 1,2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다만 1,250원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지금 현재 미국 부채 상향이라든가 또 중국 경제 둔화 리스크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이제 악재는 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1,200원대는 돌파하겠습니다만 1,250원대까지의 상승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대응하신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연내 1,200원 선을 저항선으로 거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해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도 지금 뭐 보험주를 살펴봤지만 이런 시기에 또 눈에 띄는 게 금융주죠. 네. 금융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증권과 은행, 보험주, 배당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 그런 업종인데 배당주 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최근 배당 관련된 코스피코 고배당 지수도 코스피 지수는 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양상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은행, 보험, 증권주 작년보다 모두 큰 폭의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회사가 올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배당 성향도 작년 20%에서 올해 20% 이상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은행주에서는 의리금융주주가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고 그 외에 하나금융주주, 기업은행 순으로 높은 부분들 참고하시고 투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증권업은 양호한 증시 환경에 비해서 하반기에 LG에너지 솔루션과 카카오페이 이런 다수의 거물급 IPO가 있기 때문에 일단 모멘텀은 있습니다만 2분기부터 거래대금이 꺾였고 또한 기준금리 인상 여부보다는 증시 방향성의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보험업종 중에서는 손해보험주,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순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생보사 중에서는 동양생명, 삼성생명 이런 순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상장된 배당 ETF 중에서는 하나 아레랑 고배당주 ETF가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실 요즘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 가지 악재 속에 뭐 원자재가 급등락 이어지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요인들 다 분석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코스피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글로벌 악재에 좀 급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3천 아래로 지난주 내내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디폴트 우려가 일시적으로 해소됐습니다만 중국의 황다발 경기 둔화 리스크,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가능성과 또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을 가늠할 미국 소비 지표를 좀 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내일 또 미국 FOMC의 9월 의사록이 공개되는데요. 11월 2, 3일에 열리는 FOMC에서 테이퍼링이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만 현재 주가 수준이 PER, 10배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신다면 대부분의 주가도 많이 반영된 측면도 없지 않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뭐 대응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저가매수 전략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겨울철을 염두한 최근에 또 원자재 유가 상승에 대한 대안주인 한국가스공사와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과 석탄, 금속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롯데정밀화학과 하나솔루션, 또한 6월부터 중국이 철강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그 최근에 위드 코로나라든가 리오프닝 관련 주인 이런 유통과 의류, 레저 업종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팅크플로우의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